107쪽 구사효를 보세요. 구사는 수의 유획이면 정리라도 흉하니 유북코 제독코 이명이면 하구리요. 구사이 양강지제로 처신위지 극하니 약어수의 유획이면 수정이라도 역흉이라 유획은 위특천하지 심수억이라. 이신지도의 당사은위로 일추러 상하고 중심으로 개수어군이니 약인심이 종기면 비의지도야라 고로흉이니 거차지비제 내하오. 유부성이 적어 중하고 동위하버 도하야 이 명철 처지면 즉우하구리요. 고지인이 유행지자니 이윤주공 공명이시야니 개덕흐범이니 민수지하니 기특민지수람 소이성키군지공허구 지기국지아니님 기치성이 존호중은 시유부야오. 기소시위 무불중도는 제도야님 유기명철고로 능여시명야라 부하과구지유리요. 시로하시니상푸르야야 이극이 무핍성지혐하고 처중이 무전강지관이 비성인 대현이면 즉 불능야오. 기차는 여당지 각자의 이진주의 주부르하니 역유중유성부의 처무심실야람 비명철이면 능여시호암. 구사이강거성지하야 여우동덕고로 기점이수의 유획이나 연이나 세능어오고로 수정이흉하림 유유보제토이명즉 상아니하중지하야 가이무구야님 점제당시지니 의심차게니라. 상말수유획은 기의흉여우 유부제도는 명공야람.
큰 군집이요 회근 기의 고흉이나 능유 부의체 두면 즉무군이 계명철지 공야람. 이거 참 정말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지요. 구사효인데 구사효는 네 궤에서 몇 궤로 건너뛰었고, 근데 바로 위에는 또 구호효가 중정의 도를 지키고 있고, 또 구사효 밑에는 또 구삼효가 매여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육삼효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육삼효가 매여 있는데, 육삼효만 매인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신임하고 따라온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구호효한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총리도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대통령도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 마음이 다 총리한테만 가 있다. 거기로 집중이 되고 거기를 믿고 따른다 이거죠. 그러면 대통령한테 이 총리는 의심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 그죠? 그래서 구사는 수의 유획이면 청이라도 흉하. 이 따름에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 유획이라는 것은 민심을 얻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민심을 얻는다면 아무리 곧게 나간다 하더라도 흉한 자리예요. 아주 위험한 자리예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그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위험한 자리에서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가? 첫째는 유부. 부자는 믿을 부자예요. 신뢰를 쌓는 거예요. 즉, 자기 윗자리에 계신 구호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신의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또 제도콕, 도에 받게끔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명이면, 그리고 또 밝게 보고 밝게 처신해야 돼.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하구리요.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게다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내가 지금 모든 거를 결정하고 모든 걸 책임져 줄수 없는 그 바로 밑에 차석인 나한테 따라오다 보면,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분한테는 좀 오히려 더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구사 이 양강지제로 처 신의지 극하니 이 구사효는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 그 신하의 위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1인지 하 만인지 상의 자리야. 근데 그 자리인데 이 사람 성격이 강하면서도 또 양이니까 추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사람들이 쏠린단 말이죠. 그러니 약 어수의 유획이면 이 대세가 따름을 주장하는 그런 세상에 휙 어둠이 있게 되면 수정이라도 역흉이라 비록 바르게 간다 하더라도 흉을 여긴 흉하다라기보다는 흉을 안고 있는 거죠. 유획이라는 말은 위, 득, 천하지, 심, 수억이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수억이 자기한테 따라오는 것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구태타의 장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위신지도 그러니 신하린 자의 도리는 당사은 위로 일추로 상하고 중심으로 개 수억은이니 요게 이제 핵심인데 마땅히 은위로 은은 임금이 내려주는 사랑이고 위는 위엄이니까 명령이지요. 은혜와 위엄이 일추로 상하고 그 윗사람한테서 한결같이 나와야 돼. 이건 다 대통령이 하는 거다라고 인식을 띄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특출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마음이 다 뺏긴단 말이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은위로 일추로상 이런 게 돼야 되는 거고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임금을 따라가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약 인군이 종 인심이 종기면 위의지도하라.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추종하게 되면 위태롭고 의심을 받는 도가 된단 말이죠. 참 이게 세상 살기 얼마나 어렵고 살얼음 같겠습니까, 그죠? 이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고로 심리, 그것은 흉한 것이 되니. 거차 지위, 이 지위에 거할 때 거하는 사람은 내하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정자는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정자를 읽는 맛은 정말 이런 데 깊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위태롭다라고만 풀이하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고 이럴 때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놨어요. 정자는. 유부성이 적어중하고 참된 마음이 그 속마음에 쌓여져 있고 이건 이제 중심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동의하버도와야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도리의 합치가 되어서 도리의 합당해서 이 명철 처지면 명철로서 처리를 한다면 처신을 한다면 우하구리요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 샘플이 있어요. 고지니 행지자니 옛사람 중에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으니 이윤이라든지 주공이라든지 공명이 시하라. 이해가 되시지요? 이윤도 성왕을 그랬고 이윤 그 다음에 이 주공도 주공이 성왕을 그랬네요. 그죠? 주공 그리고 공명도 제갈공명도 사실은 이게 처음에 삼고초를 할 때 그 당시가 아니고 그 후주를 모시고 있을 때의 상황이겠지요. 그죠? 개 덕급어민이 민수지 아니. 이 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덕택이 백성들한테까지 다 미쳐가지고 민수지 아니. 백성들이 그를 따랐으니 기 등 민지수라.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을 얻은 입장이 된다. 소위 성기 군지공하고 그런데도 이 세 분들은 자기 공으로 삼지 않았고 그 임금의 공을 완성시키는 이유가 됐고 그걸로 완성시키는 공 그거 원인으로 삼았고 치기극지 아니니 그 나라를 안정한 세상으로 이루는 그 이유로 요인으로 삼았으니 기지성이 존우중은 그 지극한 참된 마음이 속에 보존이 된 것은 시유부야. 이것이 바로 유부 믿음을 두고 있는 거고 기소시위 무불중도는 그 시행하고 하는 것들이 중도 도에 맞지 않음이 없는 것은 도리에 합당치 않은 것이 없게 된 것은 제도야 아니 도에 있었다는 것, 도에 두었다는 것 그런 것이니 유기 명철고로 오직 그분들이 명석하고 밝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능여시 이 명나라 능히 이와 같이 밝게 되었다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부하 과구지 유리요. 또다시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 있겠는가. 시로 하시니 상부르야야 이렇게 됨으로써 아랫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따라오며 윗사람은 또 자기를 의심하지 않아서 위극이 무핍상지혐하고 그 지위는 극도로 높은데에도 윗사람을 핍박한다는 허무인은 없고 세중이 무전강지관이 그 세력은 중차대하면서도 전강지 제 멋대로 전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 멋대로 강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그런 잘못은 없으니 비성인 대현이면 성인이라든지 대현이 아니고서는 불능야오. 그렇게 하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 이것 때문에 뭐 모든 회사에서
정말 CEO하고 그 밑에 차석하고 갈등이 여러 군데에서 불거 터지고 그렇잖아요. 기차는요, 당지 곽자의 위진주의 추풀이 아니. 여기 예를 들었던 주공이나 이윤이나 공명 같은 그런 사람들 다음쯤 예로 들 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당나라 때 곽자의란 사람이 진주를 그 위협하면서도 진주의 위협 그 위세를 세워주면서도 추불의 그 임금이 의심을 하지 않았으니 의심을 사지 않은 거죠. 역유중 유성부의 처무심실려라. 그것은 속마음 속에 참된 정성을 두고서 처신을 할때 심한 실수가 없었던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니 비명철이면 능여시와 명철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처신할 수 있겠는가? 참 살다 보면 이 사람 위치도 한없이 높은 데로 올라갔고 민심도 다 자기를 따라오니 좋을 것 같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임금한테 노여움을 살수 있는 임금한테 혐의를 살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단칼에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옛날에 임금이 한 번에 저런 역적이다 한번딱 하면 그냥 바로 날아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되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미처 위험한 자리라 이거죠. 구사 이강 거 상지하야 이 구사효가 강한 자질을 가지고서 그 상은 상충부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상충부의 끝자락에 있잖아요. 4, 5, 6이니까. 그래서 여우 동덕구로 거기다 대고 또 같은 양효로서 동덕, 턱이 같아. 기점이 수의 유획이나 그런데 그 점이 따름에 있어서 그 민심을 얻고 인정을 받는 그런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연이나 세 능어옥으로 그 기세가 그 오효를 능가할 그런 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 수정이 흉하니 비록 옳게 나간다 하더라도 흉할 수 있으니 유유부 제도의 명이면 오직 그 부, 참된 마음을 가지고 도리에 합당하며 분명히 처신하게 된다면 상하니 하종지하야. 임금은 임금대로 편안히 여기고 아랫사람들은 그를 추종해서 가히 무야니 잘못이 없게 될 것이니 점자 탕시지임에 점친 사람이 그 당시 그 시대의 책임을 감당함에 의심 착인이다. 마땅히 깊이 이 경계를 두어야 된다. 상화할 수 유획은 기의 흉야오. 따르는, 전체 따르는 데에서 얻음을 든다는 것은 그 이리가 흉한 것이고, 유부 제도는 명국내라, 참된 마음을 가지고 도리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이 명공, 공을 밝혀줄 수 있는 거다. 거, 근군지 위의 유획은 임금 가까이 있으면서 민심을 얻는 것은 기의 구용이라 그의가 참으로 흉하지만 능 유부의 제도면 능히 믿음을 가지고 도리에 있다면 도리에 든다면 무군이 허물이 없을 것이니 개 명철지 궁녀라. 그것은 명철한 데서 나온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이다 이거지. 명공을 명철지공이라고 번역을 했나요?